화제의 인물과 함께하는 인물 초대석. 오늘은 브라운관을 종횡무진 누비고 계시는 멋진 배우 한 분을 모셨습니다.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하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한 번만 살려주이소. 아직 앞길이 창창한 새파란 놈들입니다. 형사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이 어린 놈들 살려주이소. 방금 화면에서 연기하시는 그 모습, 살려주이소, 한 번만 살려주이소, 그것을 제가 그대로 한 번만 출연해 주이소, 한 번만 출연해 주이소 해서 오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정말 드라마에서 우리 자주 얼굴을 뵙는 배우 오만석 씨입니다. 오만석 씨, 이야 참. 근데 내가 실제로 만나보니까 뭐 성함이 오만석이지만 오만석이가 아니에요. 겸손석이야. 겸손. 오만한 게 하나 일도 없어. 너무 인간적이고. 아, 자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주말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에서 엄순구 역할을 맡은 배우 오만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아.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는 TV에서 많이 본 배우가 왜 울산에 와 있을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만석 배우와 여기 계신 방청객들 여러분들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울산 시민이라는 거죠. 맞죠? 네. 울산 시민입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고 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울산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고향은 울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울산에 몇 살 때부터 정착을 하셨죠? 저는 이제 고향은 예. 경북 영주이고요. 영주? 네. 야, 영주시구나. 20살에 울산에 내려와서 살았으니까 대략 한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배우의 길을 걸은 게 극단 활동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네네. 40년. 꿈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는 꿈.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그 연극 한 편을 보고 그 어린 마음에 아, 나 저 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나한테 맞을 것 같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 계속 그 꿈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 연기자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꿈을 이루신 거예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동네에서 별명이 구봉소였어. 이용식 어머니라 그러면 몰라. 구봉소 어머니라 그러면 우리 엄마를 알아. 야, 참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오늘 우리 두 사람을 보고 누가 만들어낸 말 같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데뷔도 울산에 계실 때부터 한 겁니까? 네, 이제 제 고향에는 뭐 극단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단체가 그때 없었어요. 그렇죠. 울산에 오니까 극단들이 있었고, 그래서 극단에 들어가서 연극을 시작하게 되었죠. 아주 기본기가 이제 탄탄한 네. 거예요. 연극을 네. 먼저 시작을 했다는 네. 자체는. 자, 그러다가 영화로 이제 활동 범위를 넓히셨어요. 영화 데뷔작이 밀양. 그 네. 스크린에 도전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그 유명한 밀양인데 2007년도에 밀양이 개봉을 했는데요. 네. 그 제작을 2006년도쯤에 그 감독님이 유명하신 이창동 감독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대구 분이세요. 아. 근데 이 배경이 이제 밀양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리얼한 사투리 연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서 그렇죠. 이 경북 지역의 연극 배우들을 전체로 오디션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디션에 참석을 하게 돼서 그때 이제 첫 출발이 이제 영화를 하게 되었죠. 이 경상도 쪽에 리얼한 사투리를 쓰는 모든 배우들 수천 명 중에서 한 명을 뽑기 위해서 그냥 그 캐스팅하기 위해서 그러죠? 네. 야 오디션을 봤다. 그런가 하면은 비교적 최근에 오만석 배우를 알게 된 분들은
드라마에서 봤다. 입을 모으더라고요. 저도 물론 드라마에서 봤습니다. 벌써 대박난 작품만 해도 벌써 여러 편인데 지금까지 어떤 역할들을 맡으셨죠? 제가 한 10년 정도 밀양하고 난 다음에 10년 정도 단역 생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한 2018년도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드라마가 사람들한테 오만석이란 배우가 좀 알리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작품입니다. 밥 잘 사주는 네 이쁜 예쁜 누나 밥 잘 네. 옷 사주는 필요 없어요. 뭐 차 사주고 집 사주 다 필요 없어요. 밥만 잘 사주는 안 이뻐도 돼. 배만 부르면 돼. 이 가운데서 자 이 가운데서 배우 스스로가 뽑은 인생작 과연 나 오만석 그러면 내놓을 수 있는 그 인생작 어떤 겁니까? 현재까지가 이제 예쁜 누나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이 작품도 굉장히 이제 애착이 가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이제 고두심 선배님하고 제가 부부로 나오는데요. 그 고두심 선배님이 또 밥을 잘 사주세요.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그 선배님한테 예쁜 누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고. 이야, 그때 밥 잘 사주는 분 만났는데 밥을 잘해주는 분을 만나려면 김수미 씨를 만나야 돼. 반찬도 이렇게 먹고 싶은 대로 다 만들어. 사실 드라마는 연기를 하면서 제일 늦게 발을 내디딘 분야죠. 네. 그죠? 드라마.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까? 그때 그 기분이 어땠어요? 실상 자체가 제가 이제 밀양을 하기 전에 울산에서 지역에서 연극을 할 때는 그렇죠. 드라마 영화를 한다는 것은 딴 나라 다른 별에서 하는 어떤 그런 거로 인식을 했었어요. 우리한테 그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연극하는 네네. 분들도 자존심이 있어. 그래갖고 보면은 연극 내 인생의 시작과 끝도 연극이다 이렇게 생각해. 그죠?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이 극의 장르나 형식에 따라서 배우의 연기도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연극, 영화, 드라마 세 분야 다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장르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연기를 한다는 그 본질적인 연기는 같은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형식적인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데 가장 이제 힘들고 부담이 많은 것은 연극 작품인 것 같아요. 다시 할 수가 없으니까. 반복이 안 돼. 네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NG가 나오면 한번 다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연극은 한번 대사 한 거는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그냥 그걸로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뭐 워낙 다 잘하시니까 괜히 제가 좀 긴장됩니다. 저도 사실 매주 울산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사실 아침 일찍이 기차 타고 내려와서 또 끝나자마자 서울로 올라오고. 그 저 작품 캐스팅이 들어올 때마다 종원석 씨 이런 역할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 캐스팅이 들어올 때마다 물리적으로 이제 거리 때문에 울산과 서울 거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연습 리허설 뭐 녹화 어렵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 작품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역을 하나 얻기까지가 정말로 어려운 과정이고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 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뭐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힘들고 이런 거는 크게 뭐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네. 일단 작품을 하게 된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네. 아예 서울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할 법도 한데 캐스팅이 들어오게 되면 여전히 울산을 지키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 가족들이 네. 지금 이제 울주군 두덕면에 네. 이제 카페를 하고 있어요. 어디 무슨 면이요? 두덕면이요. 한동도 아니고 두덕이? 한동 두덕 예 두덕면. 울주군 두덕면. 오. 예. 거기 보면 굉장히 그 치술령 자락에 아주 예쁜 이제 산 중턱에 카페를 하고 있는데 예. 제 집사람하고 제 딸하고 온 식구들이 모여서 예, 거기서 카페를 하고 있죠. 그럼 거기서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캐스팅이 들어오면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지 않냐 이거죠?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자취 생활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서울에 이제 작은 방을 하나를 얻어놓고 네. 작품 있을 때는 거기서 혼자
작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좀 있을 때는 또 울산 두동으로 와서 같이 가족들 일 같이 돕고. 예. 네, 아, 그러면 그 거주지가 서울에도 있군요. 네, 네. 그럼 캐스팅 들어와서 드라마 출연할 때는 이제 서울로 가서 거기서 네. 자,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까지 떠날 수 없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사실 화면에서 봤어요. 네. 식물도 가꾸고 예쁘게 공간도 꾸미고 하다 보면 아내랑 금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옆에서 탁 하면 갖다 치고 나 잘했어? 그러면 막 아유 무슨 뭐 탁 칭찬 많이 받겠네요. 네, 그 도와주면은 많이 이제 좋아하고 하는데 좋아하죠. 가끔씩은 싸워요. 예를 들면 이제 풀을 매다가 잘못 매서 꽃을 매는 경우도 있고 자르지 않아야 되는 가지를 내 마음대로 자르다가 또 욕을 들어먹고 그래서 거기 수시로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혼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싸운다는 게 어디 머슴하고 많이 하고 싸울 수가 없죠. 시키는 대로 하고 어? 그러니까 항상 뭘 자르라고 그러면 요거 자를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서도 부럽네 내가 지금 그 아름다운 동산 그렇게 꾸미고 있거든. 이것이 사실 보통 문화 공간이 아니에요. 울산시에서 직접 선정하는 민간 정원, 국가 정원은 우리 태화강 응? 그쪽이 국가 정원인데 민간 정원으로도 지정돼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2022년이죠. 11월 달에 그 민간 정원 4호로 등록이 돼서 4호. 네, 그래서 아주 열심히 가꾸고 있습니다. 더 대단한 거는 생태 정원뿐만이 아니고 지역 영화계를 위해서 과거에 열심히 뛰어다닌 적이 있어요. 울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그 행사 직접 맡으셨죠. 그게 뭡니까? 조금 전에 울주 문화 예술회관의 장면이 네. 저기서 제가 봤는데요. 그렇죠.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한 7년, 8년 했어요. 공무원으로? 네네. 오모. 공연 기획 일을 거기서 했죠. 아, 거기서 기획했구나. 할 때 이제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라는 걸 기획을 해서 지금 한 10년 차 될 거예요. 매년 이제 9월 가을에 우리 영남 알프스 네,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나도 들었어요. 네, 나도 소식 들었어. 울주 그러니까 울산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가 울산의 대표 축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죠? 네, 네. 맞아. 아무것도 없던 그 초창기에는 힘든 게 한두 개가 아니었을 거예요. 무에서 유를 또 이제 창조를 해야 되니까 그죠? 네, 네. 영화는 사실상 울산에서는 조금 뭐 이렇게 낯설기도 하고 낯설죠. 이웃 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영화하면 영화의 도시로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처음에 이런 이제 울산에서 영화제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참 많았죠. 그리고 또 반대도 많았고 근데 그 이제 지금 보면은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그 컨텐츠 하나를 제작하는 것은 어떤 자식과도 같은 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소멸되지 않고 10년이나 세월 동안 꾸준히 지금 성장하고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난 연기자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획자. 야, 이거 대단하신 분. 좀 앞으로 친해집시다, 저랑. 네? 나 밥 살 테니까 반찬 사세요. 네, 나는 밥 살 테니까. 저도 이 울산 홍보대사지만 이 정도 노력과 공헌이면 진짜 울산 홍보대사 맡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울산 시청에 계신 우리 또 김두겸 시장님서부터 한번 대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분을 참 홍보대사 저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부탁해요. 네. 자,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언제 연락 오나 좀 기대하고 있은 적도 있죠? 홍보대사로서? 아니요. 이거는 아주 더 많이 이제 인지도나 이런 게 굉장히 올라간 사람들을 하는 거니까 아직 저는 아주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날 밀어내고 하시죠. 같이 합시다, 같이. 네, 울산을 위해서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또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울산과 서울을 오가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울산 시대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주신 오늘 정말 오만석 씨. 같은 연기 후배지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네.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존경합니다. 앞으로 계획과 목표도 궁금한데 TV에서도 영화관에서도 그리고 우리 울산에서도 꾸준히 자주 뵐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또 내년 작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6월 이제 초부터 이제 촬영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이제부터 연기자로서는 축복받는 하루하루가 꼭 되시고 지금도 가위로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는 아내에게도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멋진 배우이자 우리 시민들에게 멋진 녹색 공간을 열어준 오만석 씨. 자, 오늘 출연해주신 오만석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